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김종인 씨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는 1940년생과 1960년생으로 2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생각했으라도 김종인 씨가 적당한 수준에서 간격을 봉합하고 선대위원장직을 기꺼이 수락할 것 같은데 그런데 김종인 씨는 그렇게 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면은 그 나이가 되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뭘 해보겠다고 저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조건이 미흡한 상태지만 힘을 좀 보태줘야겠다. 이렇게 보통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종인 씨는 다른 모양입니다. 지금 대선판이라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야당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권 교체가 절실한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정말 더운 밥 찬밥을 가릴 행편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씨는 철저하게 자기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윤석열 후보가 수용해야 선대위원장 활동을 할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김종인 씨가 참 특이한 그런 인물이구나. 그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만일 제가 그 연배가 되면은 어떻게 처신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사실 김종인 씨의 처신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년 정도의 아래 사람이 대선 후보로 출마해서 정치 초년생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할 겁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권 출범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스스로 후회를 하고 그 대가, 죄가를 갚아야 한다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해온 사람의 처신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더욱이 김종인 씨도 자식이 있고 언젠가 외손자가 지금 고등학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식 세대의 삶의 명암이 크게 갈릴 수 있는 그런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유고를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저 고집과 저 아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만이 아니고 참 많으실 겁니다. 물론 또 김종인 씨 입장에서는 변명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1월 23일 날 상황만 보면은 윤 후보와 김종인 씨는 거의 갈라서는 상황이 온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집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선대의 구성안을 반대해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23일 오전 언론사 행사 참석 이후에 기자들과 만난 장소에서 김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모르겠다. 그 양반 말씀하시는 건 나한테 묻지 말라. 이렇게 해서 불편한 그런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조만간 김전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도 일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캠퍼 합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23일 오전 광화문 사무실에서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선거에 대해서 나한테 구차하게 묻지 말라! 이렇게 또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20일 밤 제3자를 통해서 선대위 합류 불가 입장을 전해온 이후에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따로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외부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직접 통화조차 할수 없을 만큼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기도 해서 공병호 TV는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정권을 요구하는 김종인 씨가 윤석열 후보 선대위원장직을 거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대한 것보다도 5만 4천 명 정도가 답을 했습니다만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의외로 압도적인 다수가 김종인 씨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 거부감입니다. 본인이 버티면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능력이 과대평가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답이 5만 4천 명 가운데 무려 92%나 됩니다. 반면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윤석열 후보가 참여를 계속 설득해야 된다. 이 답이 불과 6%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씨의 능력과 별도로 김종인 씨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과 반감이 아주 강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남기신 몇 분들의 의견을 보니까 시민 김용태 님은 노욕과 노탐에 찌든 분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내치지 못한다면...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워드 전 님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분이나 권한의 분배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오로지 합심해서 모두가 애국하는 자세로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밖으로 싸움이나 하고 권위주의적 사고로 민심을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오직 올바른 나라를 후대에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나무라는 건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샤론이님은 내가 지지하던 후보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라는 간절한 목표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데 당신은 나라를 위한 목리입니까? 국민의힘당은 왜저 노인한테 저렇게 끌려다니는지 당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피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종인 씨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노욕과 노탐으로 김종인 씨의 처신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씨가 원하는 대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은 김종인 씨 스스로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할 그런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은 불거져 나오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김종인 씨와 또한 안철수 씨의 좁힐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불신의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철수 씨와 단일화를 이루야 어 되는데 김종인 원톱 체제 하에서는 이것이 무척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마지막 봉사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종인 씨가 자신의 주장을 조금 굽혀주면 좋겠는데, 나이든 그런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뭐, 자기 자신 외에는 타인이 이를 설득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김종인 씨의 처신을 통해서 참제 자신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하루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